장석 씨 오늘 너무 귀엽네요. 장석 씨 지금 안경을 체인 안경을 집에 두고 와가지고요. 집에 두고 와서 근데 혹시 이제 안경을 안 쓰고 오면은 안경 쓰지 말라는 그 시청자분들의 말을 듣는 것 같아서 급조했습니다. 네. 말을 들을 수 없다. 네, 오기로 더 쓰고 왔어요. 그렇죠. 저 건조를 버리면 내가 된다고. 내 콜라기 전에 계속 건조를 뿌려. 아유, 광고주 또 세 개 줄었네. 한 경기 갔어. 네가 그렇게 악 때문에 하는데 광고주가 하고 싶겠냐? 누가 걔네 두 변호사? 쌍변. 쌍변이야. 니네 내 보니까 구독자 엄청 늘었더만. 몇 배로 늘었더만. 한번 하고 땡치고. 그러니까 이제 단물 쪽 빨아먹고 버린 거죠. 야유, 그럴 줄 알았어. 좀 두려움을 느끼셔야 돼요. 이도영 작가가 다시 탈퇴 뭐 가입 뭐 이제 돌아와 그러면은 또 탁 빠져요. 구독 취소. 그 아직 모르나 그래? 가서 다 구독 취소 눌러. 아, 굉장히 무서운 분이야 이분이. 방구하기 전부다 도주로. 끝까지 가야 돼 계속. 이게 불법이긴 한데 계정 거래가 많거든요. 일정 숫자가 넘어가면 뭐 소위 말해서 비즈니스 하기 좋으니까 만 명에 한 230만 원에 팔린대요 통상적으로. 근데 지금 얼마 썼어요 형은? 아니 나는 안 썼지. 나는 태호 형이 딱 만 명 넘었더라고. 아예 천 명이야. 남태호 팀 천 명이야. 천 명이고 그 쌍변 일기 같은 경우는 한 1500 이상 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지인 할인 광고였잖아. 그래. 그러면 실제 구입 자, 불법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효과가 더 높아요. 이때 이제 배신한다는 건 네. 진짜. 아니 내가 꾸준히 하면은 콜라보도 한번 생각해 볼라 했더만. 콜라보 뺐어. 협업. 다음 주에 뭐 곱빼기로 하겠죠. 두고 봅시다. 네. 지인 할인 안 받고 넣겠죠. 아, 걔가 그럴 인간은 아니야. 페이스북에 보니까 또 어디 후원했던데? 네, 최강욱 당 대표. 최강욱. 거기에 예. 간장게장에서 돈 좀 번다고 여기저기 후원하고 다니는구만. 아유,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저도 다른 어떤 여자한테 본인도 후원 받고 또. 그럼요. 최강욱 대표, 네 후원 안 해도 돼. 아, 그래도 가오가 있지. 니나 좀 신경 써. 그래도. 의자 좀 올리란다요. 아 그래? 예. 오늘 뭐 축구 국가대표 그거 옷이에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단복이요, 단복. 그렇죠. 약간 단복 그러네.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원래 이제 그 비싸 이게 사선으로 된 넥타이가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쓰는데 외국 갈 때 이거 하면은 어디서 뭐 이렇게 국가대표? 네, 뭐 운동부에서 왔냐고 실제로 그러더라고요. 수트 입을 일도 없는데 왜 입었어요? 오늘은 좀 입고 싶더라고요. 저번 주에 입었죠. 입고 왜? 싶어서 입으신 거예요? 네. 아 진짜. 일주일 하루 정도는 나에게 때론 옷이 품격을 만든답니다. 네. 어떠셨어요 지난 방송? 제가 없는 게 더 나은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이때를 틈타서 또 빠져나갔어요. 혼자만 살겠다고. 못 간다 못 가. 네. 아니 한 번씩 빠져봐. 괜찮은 것 같아. 어디 내 나갈 때 같이 나갈래요? 네. 아 그런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가지고 또 끌고 나가려고 할 거지. 같이 나갑시다. 네. 박지. 우리가 순장당하는. 박지 단독 진행으로. 네. 아니 미셸 누나 진행에다가 이렇게 네 명의 남종석 쇼 한번 딱 하면. 왜 네 명이? 총 포함해서 네 명 아닙니까? 아 저 진행이라고 하셨잖아요. 자꾸 물 들어갈래? 아니 아니 볼류보다 더 들었어. 미남정석 미남정석 미남정석. 어 예 댓글에 있더라고 그런 것도. 야, 맞네. 사실 맞아요 근데. 완전 우리 거야. 네. 아니 저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저 미셸님하고 자리 좀 바꿔달라고 저한테 가린다고. 그래서 해드리고 싶은데 안 돼요 안 돼. 그럼 이 작가 뭐해? 남종 묻으면 죽는데 저 사람은. 사람을 죽일 수는 없죠. 나 빠지면 그렇게 하세요. 나 빠지면. 아, 그때 하라고? 네. 여기 얼굴이 작아 보입니다. 아 그게 네. 이해하고. 아니 저쪽에 밖에 있는 스튜디오는 딱 내가 빠질 때 대비해서 여섯 자리만 만들어놨거든. 그렇게 돼있더라고. 네, 딱 그 여섯 자리만. 둘 이렇게. 그거 딱 하시면 돼요. 아니면 손별이 빠지면은 가운데 혼자 단독 샷 받아서 오. 하시고. 오 자꾸 빠지라고 그래요. 왜? 혼자만 하시지. 박지희 씨 축하드립니다. 완전 센터야. 돌아가면서 격주로 저한테만 짐을 다 지우지 마시고 지 지옥에 떨어진 것 같은데. 아니 왜냐면은 이제 본인도 경력에 스크래치가 날 수 있거든. 뭐 이미 뭐 문화구라프로 작살 났는데 뭐. 그래서 지금 뭐... 아니 그게 잊혀져 가고 있었어요. 아, 그렇지 거의 잊혀졌지. 네. 아직 뭐할 때지 남동생. 박지희 씨 1억 썼을 때 문화구라프가 아예 쓰지도 않습니다. 그게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렇지 맞아. 근데 그래 숫자가 줄어들면 우리 출연료가 올라가나요? 아니 아 이 방송을 이따구로 하면서 출연료 얘기를 감히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래도 총액이 같으니까 광고랑 똑같이 이렇게 광고 딱 뽑았는데 얼마지 딱 나오고 있던데 지금 계속 적자한 거 딱 그래 제 계산이 안 나와? 마음이 무거워요 정말. 슈퍼챗도 있잖아. 아 출연료 받아가지고
술 먹고 잃어버린 핸드폰도 사야 되고. 아니요, 저 그거 저 다시 찾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자, 찾기로 했어요? 찾기로 예, 어디 어디 잃어버리기로 했다가 다시 찾기로 한 거예요? 예, 예. 제가 느낌이 잃어버릴 것 같더라고. 근데 내가 묘하게 앞에 어 뭐 예를 들면 팟빵으로 연락 주세요. 뭐 이렇게 적어놨거든. 후사한다고. 예, 예. 그 후사가 적히니까 반갑다. 아, 술 안 드셨어요, 술을? 술을 그 담당자. 네. 담당 하고 뭐 다른 또 팟캐스트 담당자. 했던 분들하고 네. 누구 담당자요? 저 사시 멘토맨 담당 PD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방송했던 이용 기자라든가 네. 한타라든가 이런 네. 분들하고 골고루 이게 네. 무슨 말인가 하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방송 녹화 직전에 이제 오창석 씨한테 남 배우님이 전화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모르는 번호였대요. 그래가지고 왜 번호가 달라요, 형? 이렇게 물어보니까 잃어버렸다고, 술 먹고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지금 남종석 출연해서 번 출연료로 이제 휴대폰 폰을 장만하셔. 아, 이러니까 근데... 재산에 변동이 없는 거예요. 돈은 계속 버는데 재산이 올라가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없고. 근데 내가 호재가 있어요. 호재. 눈을 1,000만 주고 뺐잖아 내가. 네. 눈을. 네. 그 요즘 보험이 한두 시간 만에 그대로 지급되더라고. 그래도 1,140을 받았어. 네. 그러니까 140이 남았잖아. 아, 그럼 140만 원짜리 아이폰 제일 좋은 걸로. 너무 신이 난 거. 원래 아이폰을 쓰고 있어. 그 펜이 줘 가지고 내가 쓰고 있는데 그 기분이 좋아 가지고 이제 술을 네. 더 많이 마시고. 어우, 그럼 저기 광고 안 하셔도 돼요. 아니, 광고까지는 할 필요 없지. 의료 보험으로 혜택은 받고 또 사보험으로 돈을 또 받고 그랬네요. 그렇죠. 의료 보험은 원래 되는 게 안 되는 게 많잖아. 비급여가 네. 많잖아요. 이게 비싼 거기 때문에 네. 이게 렌즈가 500이거든. 네. 그러니까는 실비 보험이 한 90%. 네. 그다음에 종신 보험은 또 그 눈이든 이든 개수대로 일 안 하고 그냥 맞아 보험을. 그러면 되지 뭘. 어. 건강보험공단 설계하는 방법을 지금 방송에서 굳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 제가 저 국민연금 또 홍보 방송에 제가 의료보험을 상당히 고액으로 내고 있거든요. 근데 평생 병원을 안 가요. 안 가지요. 이런 인간들 때문에 내 보험료가 다 왔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암 같은 것도 걸렸을 때 다 보장이 돼서 암이 걸리란 말은 아니고요. 야, 왜 그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장이 다 되니까 너무 걱정 하지 마시라. 어쨌든 형도 언젠간 암이 걸리니까 혜택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창석이 웃는 거 봐라. 조기 발견해서 완치하십니다. 너무 고소해 하는 것 같아. 보험 내셨는데 또 다 잃으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네. 오, 그렇죠. 그렇지. 네. 밖에 내 있어요 언젠가. 내기만 하고 안 쓰는 게 좋은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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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환갑 다 돼서 술 먹고 전화기 잃어버리고 축하드립니다. 그럼 20대 때도 그랬어요. 아니, 그래서 다른 말 아닙니까? 20대 때 그럴 수 있지. 아 그런가? 그럼. 아니 사람이 한 길 같아가지고 뭐 바뀌면 되나. 아니, 태우 형 20대 때 휴대폰이 있었어요? 없었지. 삐삐삐삐. 삐삐도 잘 없어. 조달부지 돌아다닐 때 무슨 휴대폰인가. 여자친구하고 연락이 잘 안 됐어. 삐삐가. 아니 또 삐삐 번호가 생각나네. 근데 공전화 한 통에 얼마였어요? 공중전화가 15원? 15원? 20원이지 뭐 15원이야. 군사정권 때 20원. 아, 15원입니까? 15원이라는 단위를 내가 써본 적이 없어요. 아 포항에서 노동운동 할 때 공중전화까지 멀어요. 포항에서 노동운동? 그래가지고 내가 그 돈이 없어서 전화를 못했어. 그래서 여자친구하고 헤어졌지. 아 형님은 그 500원짜리 지폐 썼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네, 500원짜리 지폐. 그런 게 있었어요? 나 본 적 없어요. 저번 주에 아니 나왔는데 뭘 내 같은 동네. 기억이 안 나요 저는. 본 적이 없네. 에이 부잣집이었겠지. 500환도 기억날 뿐 하는데 지금. 그러면은 10 20원 넣어가지고 만약 5원 남으면 5원 거스름돈 나와. 아니야 20원이었다니까. 20원. 20 정도 됐던 20이 머릿속에 떠올랐는데 좀 더 줄여야 되니까. 또 세금님이 이제 한 명 남았어 이제. 다 뒤집었어 이제. 아니야. 20원인데 뭐 좀 재밌게 해보려고 15원 한 거야. 보이로비 노래 가사에 있어. 동전 두 개뿐. 그렇죠. 윤종신이 불렀던 거. 어, 맞아요. 근데 재밌게 하려도 안 터진 거예요. 디디디도 있었고 옛날에 많았잖아. 영화 중에도 공중전화로 내가 만든 영화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장 커플. 정장 커플 되게 잘 어울리네요. 잘 맞네. 네. 좋네요. 빨리 넘어가겠다는 거. 동시에 날 다 오리치는구나. 오늘 뭐 지희도 예쁘고 뭐 소명사님도 다 예쁘시고 너무 정장 잘 어울리시고. 그렇지. 네. 예쁘진 않고 정장 잘 어울리시고. 예쁜 것들이 인상이 안 좋지. 그 동복 아닙니까 혹시? 아니 동복. 이거 저번 달에 동복 같은데? 여름이네요. 그래 저번 달에 됐어요. 안에는 어떻게 반팔이에요? 김팔이? 아니면 긴팔. 와이셔츠는 무조건 긴팔입니다. 흰색 보이잖아. 이거 좀 붙여놓겠어. 이게 뭐 팔찌야? 묻어서 묻어서. 여기 반팔인데 여기 붙어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남자의 복싱에서 원래 반팔을 입으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야, 남국이랑 다르단 말이야. 아 진짜 남국이 오빠는 반팔 잘 입고 다니던데. 겨울에도 반팔 입고 다니던데. 아니 이번에 김남국 의원 법사위에서
추장관을 몰아붙일 때 보니까 긴팔이 벗더라고. 오, 예. 오, 야, 이제 드디어 사람이 변한 남자예요. 드디어. 그래서 추장관한테 딱 뭐라 그러더라고. 근데 그날 추장관이 엄청 당했거든. 같은 예, 같은 예. 민주당 돌아다니면서 다 돌아서 나갔는데 남구기까지 그러니까 좀 그렇더라고. 좀 그렇더라고. 근데 추장관이 좀 강하게 또 딱 하니까 바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깨게 갔는데 아니 모든 사람이 한 명의 헌법 기관입니다. 남구기까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남구기 너무 아래로 거의 조선들 많았어. 소병철, 조선 김용민 다 조선입니다. 아, 조선입니다. 아니, 근데 야 때... 소병철 김용민한테 병철이 할 수 없잖아. 용민이 그럴 때 좀 약간 좀 감싸면서 좀 다독여주면서 이런 그런 액션을 했으면은 언론의 주목도 더 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남들 아, 다 뭐라 그럴 때. 그래. 그 윤종훈 씨의 그 근황도 있는데 소개하지 네. 말까요? 하세요. 네. 2016년 6월 19일 오늘이네요. 본인이 네. 4년 전에 올렸던 글을 재포스팅을 하셨다고. 어디 내용은 제 페이스북에 네. 내용은 법정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참으로 소중한 것은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 소유물이 아니다. 우리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일이다. 그리고 6월 17일에는요, 이틀 전에는 유영민 장관이 읽은 책 두 권 그대로 사서 포스팅을 했다고 합니다. 팬데믹과 문명, 진보, 집권, 경제학. 이거 읽으신 거예요? 네, 읽었어요. 유영민 장관이 그냥 간장게장 사러 오니까 뭘 보다보다 해야겠고 이렇게 올린 거예요. 개값이네요. 올린 거고. 개값이니까. 개값 물어준 거. 아니, 4년 전 법정 스님 이 글은 왜 올린 거예요? 그냥 겉멋이지 뭐. 그거 왜 4년 후에 또 왜 올렸냐고. 그냥 수배 보이니까. 아니네. 별 의미를 있다고 생각하지 마요. 이 내용처럼 안 살잖아. 우리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일이 중요하다는데 그걸 아직 안 하, 네가. 야 민구리님 지난주에도 10만 원 네. 쌌는데 이번에 또 쌌네. 10만 원. 또 좋은 좋은 아, 오빠야. 오. 누구지? 지난주에서 민구리가 좋은 요즘 오빠. 요즘 만나는 여성분이 무슨 민 뭐 이런. 아닌데 얘 그런? 누구지? 몰라요. 지역이 어딘지 알려주시면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민 규리 아니야? 어? 어 그런가? 민 씨는 없는데 요즘 없어? 민채윤. 부럽진 않네요. 박 두 분의 아름다운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어딜 가든 개 한 마리 데리고 오고. 네, 민채윤 조금 있으면 뭐 개랑 올리지 뭐. 이 스튜디오에 나타날 겁니다, 민채윤 씨. 네. 네, 유튜브 댓글로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오순이님께서 손변 빠지면 안 됩니다. 손변이 중간중간 말해줘서 살아나는 거 압니다. 손변 화이팅! 별일 없이 다음 주에 나오길 빌게요. 라고 하셨고 찰리쌤님께서도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역사의식 1도 없는 몇 년 전 어느 날 팟캐스트 통해서 EJ 듣고 새 인생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람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 남종석까지 실시간 방송까지 재방송까지 듣고 있네요. 야, 이걸 재방송을 본다고? 야, 대단해. 감사합니다. 네, 지난번에 생방송 시기를 놓쳐서 5시에 일어나서 남종석 듣고 하루를 와. 준비하는데 새벽에? 네, 불편한 댓글이 달렸다길래 나라도 글 써봐야지 하는 우와. 심정으로 씁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합니다. 손변은 사랑입니다. 감초 역할 제대로 하고 계시죠. 그렇게 먼 데서 오래 걸리어서 오시는지 몰랐습니다. 언제나 응원합니다. 축구 얘기 뜬금포로 빵 터졌습니다. 손변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미셸님 얼굴 나오지 않으셨을 때 세게 말씀하셨는데 요즘 조심하시는 게 느껴져요. 그냥 가만히 계셔도 남종석의 50%는 하고 계시니 걱정 마세요. 바가나는 점점 진행이 탁월해지는데 남종석에서는 귀찮은 듯한 모습이 더 귀엽게 느껴지네요. 4회를 3회라고 할 때도 그랬고 소재를 잘 선택해서 남종석 위기 때 살리셨죠. 근데 사실 남종석 준비 제가 제일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댓글창이 터집니다. 단체 그럼요. 네, 남종석 일단 남태우님 쌀국수님 한번 출연시키는 갑작스런 이벤트 한번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종은 씨. 종은? 윤종훈입니다. 네, 종은 아니고요. 야, 종은이 괜찮다. 윤종훈. 괜찮다. 뭔가 중성적이고 멋있다. 너 안 풀리는데 이름 바꿔봐. 네, 종은 씨, 세작 씨, 간장게장 진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건강 해치지 않는 선에서 했으면 좋겠고요. 네, 창석아 안경 좀 농담이고요. 창석 씨의 넉살 때문에 방송이 사네요. 이 작가 동영, 형 동영이 형이 빠진 남종석 상상하기 어렵지만 이 작가님 건강을 위해서 극한 직업 남종석 출연 그만두시는 거 받아들입니다. 중간에 다시 올 수도 있을 거라고 저만 생각하는 거 아니죠? 안보험처럼 위급할 때. 왜 오늘 안 위급하는 거야? 걸렸네 제대로. 안 그래도 자꾸 이 가슴 통증이 있어서 이제 걱정이 되고만. 남종석 자체가 그냥 바람입니다. 네, 남종석 늘 응원합니다. 파이팅. 와, 정신이 대단하시네. 정말 팬이신 거예요, 이분은. 그리고 활짝 이님께서 여러분의 개장 값으로 맞춤 셔츠. 오늘도 맞춤 셔츠예요? 이거는 롯데백화점에서 기성품 샀어요. 아, 롯데백화점. 싼 거 아니다. 백화점도 매대는 쌉니다. 지점은 어딘가요, 지점? 15,000원짜리도 있어요. 브랜드 아니면 안 입습니다. 아, 네.
여러분의 개인감수로 브랜드 아니면 아닙니다. 아니 어제 갑자기 MC 장원이 또 네. 그 자기도 양복을 하나 맞춰야겠다고 오. 추천해달라고 그러더라고. 네. 뭐 양복이 없으니까는 뭐 장례식 갈 때도 좀 그렇고. 그래 내가 지난번 남종석 못 봤냐 맞춤 양복이 잘 났다 싸고 오히려 그래서 잘 찾아보면 한 벌 가격에 두 벌 해준 집도 있으니까 까만색 하나 까만색은 저 어디 장례식 갈 때 입고 뭐 해라 할 때는 아 자기는 브랜드가 좀 중요하대요. 어 그러더라고. 아이 뭐 정장이 아이, 브랜드 그러면 근데 여기서 이 여기에 뭐 브랜드 아니 그거 그 떼야 돼 그거. 그건 떼야 그거 안 떼면 이상한 거야. 그래서 그 너무 비싼 거는 좀 그러니까 산 거 티내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떼는 시간 아니 여기 핸드메이드 그거 말하는 거지. 근데 여자들은 가끔 붙여놓으라고도 해요. 아이, 떼 남자들은 떼야 돼. 네. 아. 타임을 추천해줬습니다. 비싼 거 아닙니까? 타임 없는데 비싸죠. 타임 정도면 아니 뭐 브랜드를 원하니까. 와 장원이 형이 띠어리를 원하던데요. 근데 사실 그치? 파크랜드 같은 것도 괜찮지 않나? 파크랜드 띠어리 핏 예뻐요. 파크랜드를 그럼 박상원 되는 거잖아. 자 설마 자 오늘 지방시의 1위는 박상원. 아니야 솔직히 앞에 브랜드 얘기는 하나도 모르겠어. 파크랜드. 파크랜드는 알겠어. 네. 다른 거 하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얼른 참전. 어, 그렇지. 네. 장원이 오빠 파크랜드만 빼고 사겠네요. 네. 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티 내고 싶으면 톰 브라운 사세요. 어차피 살 거 비싼 거 미친 듯이 질러가지고. 네. 네, 지금 띠어리 30% 할인하고 있어요, 장원 네. 오빠. 핏도 예쁘고. 그거 봤어. 그거 본 거야. 네, 그래서 댓글 선희방님께서도 올려주셨는데 이게 뭐라고 꼭 챙겨보는지 그래도 코로나로 힘든 시간 위안이 됩니다. 저는 호주에서 쭉 보고 있습니다. 물론 미를 거 다 보고 있습니다. 네, 호주에서 가끔 슈퍼챗 써주신 분도 계신데 이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박준 남답부터 갑니까? 네. 박준 남답이 뭐지? 박지희가 준비하고 남석이 답한다? 네. 자, 광고 하나 소화하고 갑시다. 그러면. 사장님 꽃게. 야, 꽃게는 오늘은 오늘 미셸 제가 오늘 미셸 언니가 네. 꽃게가 갑자기 안 팔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왜 안 팔리겠어요? 특단의 대책으로 심지어 추천해. 야 가게에 붙어 있어야지 말이야. 금요일은 저녁 7시 방송한다고 아침부터 설레어가지고 가게 다 타임 내팽개 치고 양복 쳐입고 그렇게 안 되지. 5시에 왔거든. 일찍 오셨더라고. 아 근데 뭔가 사장님 느낌 좀 나요. 아 그래요. 네. 아까 봐 우리 저 댓글 쓴 선생님 새벽 5시에 일어나가서 준비하고 이렇게 하시잖아. 근데 내가 가게 있으면 사람들이 안 들어온다니까 진짜로. 왜요? 젊은 남자가 게장을 만들 줄 모른다는 전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혼자 쓸쓸히 앉아 계시면 들어오더라고. 아이고 그럼 그럼 손님 행세라도 하셔야죠. 어. 손님 먹는 행세라도. 척. 아니면 노인 분장하고 앉아. 아니 청소라도 하셔. 밖에서 손님이 이렇게 보고 아니 지금 나와 밖에 나와 있는 남자가 안에 들어가서 꽃게도 만든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소비자가 그렇게 길게 생각하고 들어오니까 어머니 한 계시면 잘 들어오더라고. 아니 그냥 나오고 싶어서 핑계 대시니까. 아 그럼요. 아무래도 이게 지금 종훈이 형 때문에 게장 맛까지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 게장 맛있습니다. 맞아요. 네. 조만간 게장집도 문 닫겠구만. 네, 여러분 꽃게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아니요 저는 그 잘 팔리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네, 어머님의 손맛으로 만든 꽉 찬 맛 꽃게 순정 30년간 간장게장을 담아오신 어머님이 직접 만든 간장게장과 양념게장입니다. 알이 가득한 서해안 국내산 꽃게를 간장에 달여 시간이 말해주는 달큰함과 또 알싸한 향이 더해진 살이 가득한 간장게장 물에 불린 고춧가루와 과일을 갈아서 함께 일주일간 숙성시킨 양념으로 만들어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 즐길 수 있는 양념게장 이른 새벽 가족의 식탁에 올라갈 모두들 행복한 밥상을 만나게 되길 바라며 시간을 다리던 어머님의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자, 꽃게의 순정은 행복한 한상을 나누는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매는 EJ몰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스마트 스토어 또는 전화 010-3532-3783입니다. 네, 요즘에 코로나라서 외식들 다 잘 못하시잖아요. 네. 오, 이렇게 간장게장 주문하셔가지고 또 간만에 한번 가족끼리 식사하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여름이랑 네. 택배 때문에 걱정하시는데 지금 아이스팩을 한 3배 더 넣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맛있는 영어님께서 간장게장에도 기생충 있다고 하니까 조심하세요라고 지금 여기 댓글창에 올려주세요. 이건 왜 올리시는 거예요? 이게 경제업체 아닌가? 김수미 씨네에서 보낸 거 아니야? 간장게장에 기생충이 있다. 저는 금지 초문이고요. 네. 물론 보관의 장점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잡자마자 바로 냉동하기 때문에. 정말. 예, 하여튼 뭐 꽃게 순정 많이 사랑해 주시고 미셸 씨 오늘 그 수다맨이랑 뭐 했다면서요? 오늘 아닌가? 맞아요. 해서 잘했어요? 네네. 잘 찍었어요?
어, 뭐 그냥 했어요. 네. 어, 수다맨 TV 뭐지 그 뭐야? 강성범 TV. TV. 네. 아. 뭘 하기로 했대? 뭐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쇼 쇼호스트 해서 파는 거. 네. 재밌겠다. 네. 재밌겠다. 그리고 그 방송에서 미셸님의 의상은 제가 협찬합니다. 네. 여러분의 게장값으로 이제는 아니 앞치마 아니야? 제 동생이 하니까. 잠깐만. 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윤세작 씨 동생이 네. 그 옷이 그 정도가 아니라 홀복 전문인데 아니 아나운서도 협찬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어. 아까 여쭤보니까 홀복이라는 것은 즉 작은 옷이라는 말이라는 네. 거예요. 네? 좀 걱정이긴 해요. 되게 작대요 사이즈가. 아니, 사이즈 우리가 말하는 홀복은 아니 꼭 그런 게 아니네. 업소 언니들이 입는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실제로 방송하시는 분들 많이 입어요. 네. 되게 뭘 홀복을요? 많이 있습니다. 저희 동네 취급하는 브랜드에서. 어느 방송입니까? 그게? 그렇대요. 기상 캐스터분들 많이 있거든요. 진짜 그렇군요. 아, 진짜 아니, 하여튼 그래서 그 어제 강성훈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뭐 갔는데 그래도 몇 번 한 리허설 좀 해보고 네, 아니, 소재는 재밌었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특정 국회의원을 홍보하고 뭐 판매한다 이런 의미입니까? 네. 오늘 첫 회로 남국 김남국 의원이었어요. 좋다. 안 사요. 그래서 뭐 얘기했죠. 별 말 안 했는데 그렇게 네. 까일 수 있냐. 정치하는 거 참 더럽다. 막 이렇게 했어요. 오, 네. 벌써부터 네. 센 발언은. 예. 자 하나 더 해보죠. 무슨 코코메디. 예. 남태우 씨. 아, 또 코코메디 전문. 아 진짜 코코코메디다 코메디. 야 오늘 세 개째 누가 지방진 박상원 아 코코코코코메디다 이거 재밌어 벨코 준비했거든 여자부터 준비한 건데 형 이거 이거 며칠 걸린 거야 이거는 바로 나온 거지 아니 내가 이거 기구를 검색해봤어 기구도만 보니까 뭔지 몰라가지고 봤어 사용은 못했습니다 특히 남성 기능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때 굉장히 발끈합니다 진짜 실제라는 거죠 집에서 개인 공간에서 간편한 남성 기능 셀프케어 남성의 건강과 자존심 회복 솔루션 코코메디입니다 애청자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코코메디 미르 이벤트를 통해 구입하신 분들에 한해서 가격 혜택은 물론 남성들에게 좋은 사은품을 드리는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코코메디는 하루 10분 간편한 사용으로 발기부전 조루 전립선 문제 등 남성들의 말 못할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또한 코코메디는 미국 FDA 등록은 물론 식약처로부터 성능과 안정성을 인정받아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되는 남성 기능 강화 의료기기입니다 제품 구매 방법은 검색창에 코코메디 미르 이벤트라고 검색하여 상담 블로그로 들어가 제품 정보 확인 후 상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상담 신청을 하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친절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대표번호 080-255-0000 255-0000으로 전화하셔서 무료 상담 받아보십시오 예? 자 강공 여기까지 하고 자, 갑시다 남 뭐야 박준남다 네 제가 준비한 또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남동생이 심하게 엇나가고 있으니까 제발 조언을 부탁한다 라는 글이에요 애기 같고 예뻤던 애인데 제일 막내거든요 저 포함 누나 둘이고 근데 얘가 누나들 눈치를 평소에 좀 많이 보긴 했어요 중학교 들어가면서 그렇게 잘 놀던 동갑 친구들이랑 트러블이 점점 생기더니 수준이 안 맞는다며 형들이랑 지내고 술 담배 하면서 지금은 16살인데 손목에 자해도 하고 정말 명품에 눈이 멀었고 흔히 말하면 양아치 그런 겉멋 가오에 죽고 삽니다 남들 무시하는 건 습관처럼 하고 말도 뭐 진짜 죽여버린다 이런 건 기본으로 쇠파이프로 머리를 쳐 내릴 거라며 이런 화가 나면 자극적인 말을 엄청 해요 전에도 누나랑 크게 싸웠는데 저게 누나냐며 죽여버린다고 부엌에서 칼을 꺼내는 걸 부모님이 엄청 막았고요 학교 선생님이랑 매번 다투고 적응도 잘 못했고요 상담도 다녔는데 약 복용해온 것도 안 먹으려 합니다 돈 문제로 형들한테 불려다니고 오토바이도 타고 정말 걱정이 됩니다 많이 부모님 속도 썩일 대로 많이 썩이고 이런 애를 보듬어주기에 만만하게 생각하고 더 나아지지 않을 것 같고요 세게 나가기엔 더 미친 듯이 반항할 게 보입니다. 제일 걱정이 되는 건 술 담배는 둘째치고 사람다운 면모를 갖춰야 하는데 정말 평소에는 말을 숨이 막힐 정도로 세게 하고요. 돌발 행동을 많이 합니다. 부모님을 만만하게 보고 말도 막 하고요. 방에서 담배도 몰래 피고 새벽에 말도 없이 나가고 착한 동생인데 언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방금은 아빠 차키를 가져가서 차를 몰다가 왔답니다. 혼내지 말라며 자기가 먼저 아빠에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긁힌 거 하나도 없고 자기가 주차도 다 하고 왔다고요. 엄마 아빠는 그냥 훈계하듯이 말하고 엄마 아빠를 그냥 훈계하듯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이러다 정신 못 차릴 것 같아요. 라고. 술, 담배, 오토바이, 그다음에 아빠 차 뭐 이런 거. 옛날에 다 해봤던 거죠.
윤세탁 씨가 다 해봤어요? 근데 이게 16세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지. 17세 했죠. 좀 늦게. 웃으라고 하신 건 아니죠, 지금. 아니 근데 이게 주변 환경의 문제예요. 걸렸어. 웃으라고 한 거였어. 네, 여러분, 예, 이 작가님 표정을 보십시오. 네. 하세요. 사실 이 작가도 자유롭지 못하잖아. 이 작가도 이거 많잖아. 말을 함부로 하고 막말하고 강호에 죽고 살고 명품이 많네. 그래, 고마워. 잘해. 이거는 부모님이 너무 잘해줘서 이런 경우 생겨. 솔루션이 뭡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엄해져야 된다. 네, 좀 엄하게. 그리고 할 만은 아니지만 엄한 형이나 있어가지고 한번 세게 매를 맞으면. 누나들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 저희 삼촌 얘긴데 삼촌이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근데 자기 이제 매형이죠. 매형한테 한번 길거리 끌려가가지고 빠따로 개만 뜨지 맞고 그다음 정찰했답니다. 엄청 맞았고요. 내가 답이에요 사실. 이건 솔루션. 이게 사실은 뭐예요? 삼촌 교육도 이런데 보내니까. 그러니까 좀 엄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다 오냐오냐 해주니까. 그럼 집안에서는 지금 아빠밖에 없네요. 그렇게 할 사람이. 아빠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네, 늦었어요. 늦었 이제 이게 머리가 굵어져가 될까? 내 생각에는 이게 뭐 조기 입대라든가 이런 걸 좀 추천하고 싶은데. 조기 입대. 군대 보내놓으면 사람이 없는데 이런 애들은. 센 애들은. 결국은 전부 솔루션이 극단적인 것 같네요. 때리고 군대 보내고. 아니니까 그럼 매달아 놓고 조금. 이런 사람들이 가면 관심병사 이런 거 되는 거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 이제 아니, 뭐 가면, 이런 애들 보통 말을 빨리 잘 듣긴 하더라고요. 보통 이런 애들은 바로 적응해. 바로 말 잘 들어. 그래서 착한 애들이 있어. 부당한 거에서 저항을 하지. 아 이거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한데 만약에 자식이 그러면 어떻게 할까? 수호 형 만약에 아들이 이렇게 지금 알고 보니까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각자 살아야지. 아니, 어? 아니 원래 내뜰 거예요? 아니 원래 각자는 그냥 아닙니까? 아니 그냥 내뜰 거 아니잖아. 저는 사실 남정석 아빠 모습인 거예요. 부자지간에 그렇게 너무 간섭하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일탈 행위가 심하잖아. 아, 뭐 제가 제 인생도 아닌데 뭐. 그러니까 만약에 애가 그렇게 쿨하게 포기하실 수 있어요? 애 네. 다른 애를 때려가지고 네. 게임값을 형이 물어줘야 되는 상황. 게임값을 좀 게임값을 형이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면. 아니 내가 왜 물어줘야 되죠? 아버지인데. 아니 아버지가 왜 아들의 잘못을 다 뒤집었어야 되지? 법적으로 그래야 되지 않나요? 미성년자 자녀가. 아, 지금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변호사가 제일 잘한 거나. 아,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실제로. 근데 그것도 이제 부모의 뭐 부모가 무조건 부모라고 해서 책임지는 건 아니고 부모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 책임지는 거거든요. 만약에 부모가 책임을 안 지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경우. 걔가 법적 처벌 받아야 되나 그냥? 그럴 수 있죠. 소년원 가거나. 근데 뭐 그런 일 겪어보는 것도 길게 보면 나쁜 건 아닙니다. 소년원 갔다 오면 기록 남지 않나요? 기록? 남죠. 남겠죠. 네. 그럼 나중에 취업 안 되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게 인생이죠. 아니, 아들 취업을 해? 부모가 걱정을 해. 야, 이 세상 코라 박진이 안 되거든요. 난 안 되지. 왜? 난 데리고 그냥 같이 이민 갈 것 같아요. 어? 이민 가면 뭐 정신 차립니까? 그래. 주변에 아니야. 일단 그 나쁜 애들한테 하고 격리를 시켜. 야, 나가면 마약해. 그러면 제일 나쁜 거 아니야? 그 동네 나쁜 애들 얘가 교합해. 일을 만든다고 해. 해외 나가서 더 실패해서 오는 사례가 많이 봤어. 재율이가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작가님? 안 그럴 것 같은데. 야, 뭐, 세상 모든 부모가 나 그런 상황이 그냥 싫은 거야. 아니 재율이가 마음이 되게 약하고 네. 좀 아. 그렇대요. 착하게 너무. 제이 제이. 어, 쟤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아, 걔는 좀 그럴 가능성이. 어, 가능성이. 예. 지네 오빠를 완전 잡고 이런 거 보면 이 성격이 반대로 간 거예요. 이 작가님 피가 그쪽으로 갔죠. 아니 근데 아버지 성격이 딸한테 간 거예요. 아, 지금 엄마 성격이 재율이한테 간 거예요. 창석이 솔루션이 안 나왔어요. 저도 진짜 사실 우리 아버지한테 정말 많이 맞았거든요. 아 그래요? 아, 진짜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았는데 그 정도니까. 그래? 너 안 맞았으면 예스럼 될 뻔했어. 개쓰레기였네. 아마 이미 빵에 있을 거예요. 아주 높은 확률로 빵에 있을 거예요. 야, 나하고 너무 다르다. 아, 이렇게 잘 때리는 게 좋진 않은데 네. 심각하게 아버지가 한번 잡으면 돌아오긴 돌아와요. 아버지가 너무 무서우면. 아니면 집에 못 들어오게 하면 어때요? 그러면 안 들어오고 사고 칩니다. 난 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원인이 뭐 있을까요? 착한 착했던 친구 갑자기 이러지 않을 건데. 뭔가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담배 피거나 술 하거나 이럴 때 그 평범한 애들이 하지 않는 걸 하면서 좀 더 나이가 우월하다거나 내가 좀 더 잘 나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렇지.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 오토바이나 이런 것들도 내 주변에 찾아보면 저희 때는 중고등학교 힙합이 유행했습니다. 일단 바지통 자체가 너무 커요.
늙고 그거를 일진들만 할 수가 있었어요. 일정 정도에 아, 그래서 오창석이가 네. 그때는 지가 이제 못 나갔으니 그게 못 꼈어. 힙합을 하고 싶어도 못했어. 그래 지금 와가지고 35살입니다 20년 지나 지금 와서 힙합하려고 5살이야 랩 배우고 아유 아니 이게 케이블 끼고 이러고 앉아있는 아니 이게 인간의 욕망을 숨길 수 없다니까 네. 언젠가 나온다고 뭐 낭중지춘 아니지만 하여튼 나오는 건데 네. 결국 보니까 힙합도 잘하지도 못하고 이런데 재능도 없는데 네. 꾸준하게 하는 거 어릴 때 그걸 못한 걸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때문에 심취해 있으니까 더 엇나가려고 하다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아니 뭐 모르겠어. 할 때 나는 가정에 뭔가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상처받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진짜 가정이 아이한테 사랑 많이 주고 화목하게 하면 네, 안 돼, 이렇게. 대부분 엇나가지 않아요. 안 그런다니까. 네. 그러니까 호기심에 술담을 할 수 있겠지. 그래도 금방 돌아와 이런 식으로 막 칼 들고 솔직히 이러지 않는다니까. 뭔가 좀 여기 안 써진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뭐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것도 아니라고 봐. 아 여기에 누나들 눈치를 평소에 많이 보긴 했대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뭔가 스트레스를 많이 줬을 수 있어요 가족이. 손 댔을 때 확 디면 안 하잖아요. 네. 근데 넣는데 요 정도 돼. 그러면 다음부터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계속 들어가죠. 집에서 한번 욕을 해봤는데 누나한테 해봤는데 먹히네. 먹히네. 그 다음에 강도가 계속 세져요. 나쁜 거는. 그래서 자꾸 때리라는 거예요? 반대입니다. 아니 선을 거줘야죠. 아니, 그러면 안 네. 된다. 우리 사연 주신 분이 네. 그러니까 미셸 누나가 이 사연 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누나라면? 네, 예. 저는 뭐 어떻게든 어르고 달래서 좀 상담을 받게 하고요. 상담? 네. 상담. 전문가의 여기, 상담? 예, 여기 상담 다녔대요. 약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이 상담 요원이 뭐 김복준 정도가 아니면 그러면 네. 얘기 안 들을 수 마동석. 있어요. 마동석. 근데요. 그러면 상담이 되지. 아니 근데 이거 교화하네요. 이 화는 응어리를 좀 풀어줘야 한다니까요. 다듬고 보듬어서 아직 어리잖아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막 잘해주고 보듬어준다 그러고 뭐 왜 네. 그러니 뭐 사줄까 막 네. 내가 들어주고 이러면 그걸 또 이용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사줄까 이런 식이 아니라 그 진솔하게 고민이 뭔가 좀 마음의 상처를 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뭐 자기 고백 같은 건데 네. 저희 집은 당구가 금기예요. 당구를 치면 안 돼요. 왜요? 그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때는 어릴 때 당구 치면은 그 처벌 받았어요. 그 뭐 징계도 먹고. 아 그래요? 어릴 때 우리 원래 청소년이 못 가다가 네, 못 갔어요. 헌법재판소에서 괜찮다고 해줘서 그때부터 풀렸습니다. 제가 고2 때 가락시장 앞에 있는 당구장에 갔다가 경찰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그 집에 통보가 됐어요. 네. 집에 왔더니 어머니가 현관에서 무릎 꿇고 우시더라고요. 아이고. 왜냐하면 아버지가 4개 당구로 집을 말아먹었었거든. 아. 그래서 엄마한테 당구는 안 되는 거야. 엄마가 그때 그 얘기를 하니까 난 그 다음부터 당구를 안 치는 거야. 교화가 딱 됐네. 그래 그러니까, 그런 진정성. 네 그렇게 가족 관계에서 얘기를 갖다 근본적으로 풀어줘야죠. 당구 빼고 다 하잖아요, 근데. 사실 당구도 치면 앉아 잘. 오 아버지 피가 있어요. 네, 차라리 당구를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차라리 당구장을 해라. 야 당구장에서 손님들하고 이게 맞게 해주고 그게 낫겠네. 뭘 간장 어른들은 간장 게장을. 게장 당구장 말고 오는 손님들을 당구 당구. 그래 당구? 어 당구로? 그러면은 왜 최소 자는디야? 아니 그 요즘에 당구가 또 인기가 다시 불었거든요. 엄청 아, 예, 예. 했지. 어 그래 저 레슨도 개인 레슨도 좀 하고. 야 당구장 차려라. 그래 당구장이요. 그래서 얼마 돼? 상암동 여기서 해, 많이 해. 아니 이 작가 내주는 애잖아. 해. 뭘 내줘? 뭘? 말도 안 돼. 짜장면이 뭘 돈이 없잖아. 짜장면 집이랑 제휴해서 전자에서 짜장면 먹고 싶다. 그럼. 야 이거 집안에 진실의 방을 하나 만들 수도 없고 이게 참. 근데 이런 친구는 조금 자극용법은 필요해요. 꼭 때린다는 것보다 보다 좀 더 강한 힘으로 제압이 되면 아, 막 살다간 엔딩 되는구나 알게 되거든. 인실조. 인실조. 좀 가르쳐줘야. 태우 형은 부모님이 한 번도 터치한 적도 없고 학교 가기 싫다고 하면 안 가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형 만약에 아들이 지금 이제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만약에 아들이 코코메디언이 코코메디 입양할 수도 있죠. 아 그러네. 만약에 아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 이 친구, 형 아들이면 내 아들이 이래 될 리는 없지. 아이고, 뭐야 지금 알고 보니까 두 분이 똑같아. 부모를 보고 배운다고 내한테서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니까 이렇게 개망나니가 될 수가. 나는 한 방도 안 맞고 자랐는데 나는 사랑으로 또 맞지. 나를 닮았으면 저는 초반에 좀 때려야긴 하겠네. 나한테 때리진 않을 것 같아 나는. 말로 아니 어디 보내거나 뭐 좀 어디 보내 스파르타 교육 센데 이런 데 가지고 거꾸로 매달아 내 손에 비붙일 수 없다. 해병대 캠프 말고 줄로 당겼다 놨다 당겼다 놨다 좀 하고 물에 넣었다 뺐다 좀 하고 이러면 정신 딱 차려져가 나오거든. 깨끗하게 나온다. 바로 가공육으로 나온다. 담배 피다 걸렸을 때 아버지는 이제 혼을 냈어요. 근데 어머니가 제 때를 놔주더라고요 집에다가.
근데 그러니까 다 안 펴요. 어, 그렇지. 멍석 네, 깔면 못 산다고. 어, 이건 아니다. 예의가 아니다. 아버지 제 딸 갔다 오더라고요. 야한 잡지도 한번 걸렸는데 그것도 아버지가. 아니, 넌 뭘 이렇게 걸리냐. 나는 내가 솔직히 내가 아까 당구 얘기했지만 내가 17살에 당구 200 쳤어요. 네. 오, 잘했네. 그 당시에. 어? 당구장 가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잘했네. 근데 그때 술 담배 다 했어. 그런데 나 한 번도 그런 걸 우리 부모한테 걸린 적이 없어. 야, 그게 중요합니다. 어. 안 걸렸다고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거 아니야? 한 번도 걸린 적이 안 걸려야 돼. 내가 맞아. 진짜 우리 내가 막 밖에서 막 도서관 간다 구라치고 네. 당구치고 막 수담배 하고 집에 딱 들어갈 때도 들어가기 전에 아파트 그 경비실에 있는 화장실 있죠. 네. 거기 가서 이 닦고 손 씻고 다 옷에 넣어. 넣으면... 그런다고 모르실까? 에이, 우리는 우리 부모 각자 할까 봐 한 번도 그런 게. 지금도 봐. 내가 나쁜 짓 해도 우리 마누라 하나도 몰라. 어, 그럼 갑자기 신빙성이 올라가네요. 아니 그러면 그런 게 중요한 거야. 뭘 내가 저걸리면 하지 마, 임마. 아니 그렇게 따지면 이게 나쁜 짓은 좀 해도 좋지만. 철저하게 자기가 그것을 커버칠 정도의 준비성이 있으면 그럼. 괜찮다 얘기잖아. 네. 그럼 욕망도 좀 실현하고 또 좋은 소리도 듣고 네. 그것도 해법이 될 수는 있겠다. 남편이 어깨에 뭐 있어요? 뭐가요? 어이 벌레지 않는데 뭐야? 종벌레 시체인 줄 알았나 봐. 아, 놀래라. 야! 아, 이 사람. 시발! 야, 아, 야, 이 패드립 시체. 야, 이거 패드립이지, 시체로 아니. 이거 뭐. 놀래라, 아닙니까? 야, 씨. 야, 이런 송장 드립을 치니까. 야, 내가 왜 산송장이다, 산송장. 야, 이 좀비 같은 놈아. 와, 장동도 이제, 와, 진짜 너무 세지네, 이제. 아니. 자기 계좌는 기생충 안 받고 아, 살아있는 아, 형 시체로 만들고 형님을 산송장을 만들어요. 야 이제 세다 세. 아니 근데 나라의 경제를 얘기하는데 바리가 앉았다 눈 방송 봤어도 남동생을 네. 하는데 벌레가 내한테 이게 네. 아, 뭐 되게 하얀 벌레예요. 네. 뭐 좋은 징조겠죠. 뭐 크게 되겠죠 뭐. 크게 쓸 거야 나라에서 나를. 근데 이 부분은 그 아까 뭐 상담도 받아봤다고 했잖아요. 뭐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것도 상담 받아도 안 되잖아. 그냥 운명이니라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내비도? 아, 그리고 나중에 그러니까 지가 스스로 깨달아야 돼. 맞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아, 그래, 스스로 깨달을 때가 와요. 그때까지 그냥 뭐 깨달을 만한 인프라나 환경을 옆에 자꾸 만들어 줘야지. 그러니까 뭐 아까 미세 씨가 말한 것처럼 계속 이제 뭐 사랑을 보다듬어 준다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용돈을 끊어. 아예. 그러면 더 나갈까? 그럼요. 그럼 이제 막 훔칠 수도 있어. 춤추고 뺏고 막 그러잖아. 이미 그럴 수 있습니다. 아 맞다. 이미 그러고 있을 것이다. 안타깝네. 근데 아까 차 있잖아 이런 거 봐. 지가 몰래 심각한데 훔쳐서 끌고 나와갖고 딱 와서 먼저 얘기하잖아. 그거는 부모가 무섭지 않다는 거야. 두렵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래도 뭐 당연히 용서해 줄 거야 이 생각에. 그럴 땐 좀 아빠가 세게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거를 봤어요. 어떤 부모가 이제 자식 휴대폰을 어쩌다 보게 됐는데 본인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를 정말 심하게 그 학교 폭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돈 가져오라 그러고. 그러니까 친구가 막 뭐 얼마 가져왔어. 지금 너희 집 앞이야.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친구가 좋은 거 하고 오면 또 뺏어서 하고 오고 엄마가 너 그거 어디서 났니? 이러면 아, 친구가 줬어요. 이런 식으로 하고 다녀. 근데 그걸 나중에 알아서 엄마 아빠가 같이 그 아들을 데리고 그 가해자 학생 아, 그 피해자 학생 집에 가서 무릎 꿇고 빌었대요.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이제 애가 그때부터 좀 괜찮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데 최근에 많이 증가한 상담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학교 폭력에 이렇게 가해자가 됐다. 근데 이게 아주 주모자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가담. 아주 간접적인 그런 가담을 했다고 해서 정말 학교에서 징계도 받고 또 법원에도 가고 막 그러니까 굉장히 엄해요 요즘에. 특히나 엄해졌어요. 그러니까 학교 폭력의 피해자의 부모가 돼도 가슴 아프지만 그렇죠. 가해자의 부모가 돼도 굉장히 가슴 아플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 그 누나가 주신 글을 보면 아직까지 특별히 어떤 문제가 되진 않았던 거 아니야 지금 현재 절차적으로는. 그러면은 오히려 좀 누나가 너무 좀 과민하게 보고 있는 건 아닌가. 만약에 조금만 문제 뭐... 있으면 학교에서도 문제되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됐을 거거든요 충분히. 근데 만약에 자동차 아빠 차키 가져가서 어디 박았다 하면 바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크니까. 그렇지. 거기다가 또 집에서 칼 들고 나오는 거 이거. 네. 근데 이거는 진짜 내가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표현인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아이가 진짜로 상처 이 새끼 뭐 다 상처 사이 어디 있어 이 자식아. 이 새끼가 미르 회식하나 미쳐가지고
마음의 상처 뭔지 알아? 이사까지 못해서 일주일만 일주일만 미루해서 경제적 상처 다 견뎌. 그래 수목 공부 열심히 해서 그럼 미루에 취직한다고 할 거예요. 재밌어서. 열심히 하면 굳이. 우리 오창석이 그동안 얼마나 상처가 쌓였으면은 회식 자리에 술 채가지고 작가 형은 왜 집안 책임입니까? 왜 나랑 챙겨줘요? 네가 작가 입장 돼봐라. 네 챙기겠냐? 성 전화할 뻔했어. 아, 어떻게든 내가 보답을 하고. 아. 성아 넌 내가 챙길게. 아, 좋네요. 너는 JJ 사장님 챙겨줄 거야. 아, 안 돼. 아, 안 됩니다. 아니, JJ 사장 미쳐가지고 가게 이름을 EJ로 바꾸고 나 돌아가야지. 아, 맞아, 맞아. 바꿨어? 바꿨어. 간판 다 바꿨어 EJ로. 아, 그 EJ를 JJ로 바꾸세요 이제. 몰라 정말. 아예 대놓고 이제 빨아다 쓰겠다는 거죠. 빨아다. 사람들이 이거 왜 간판을 EJ야 그러면 자기는 바지 사장이고 진짜 사장이 나래. 야 설계 잘했네. 미쳐버리겠네 진짜. 야. 여러분 아닙니다. 전혀 사람 관계 없어요. 글자 하나만 고치면 되잖아. JJ에서 이자로 온 거죠. 그리고 돈도 많이 안 들었겠다. 고치는데도. 야 완전 설계됐네. 네. 네. 우리나라의 그 이 작가 형 머리 위에 앉아 있는 그 여성분 딱 두 명입니다. JJ 사장님이랑 임가을 이사. 서로 다른 캐릭터로 머리 위에 앉아 있어. 부인은 굉장히 착하잖아. 네, 네, 네. 임폴 씨와 EJ 사장님. 임폴. 예, 기사실세. 임폴 씨 출근하자마자 아프다고 병원 갔다 왔습니다. 아. 목이 좀 안 좋으시다고. 아 목이 안 좋다 했으면 저한테는 어깨가 안 좋다. 아, 제... 아 말이 맞잖아. 말이 중에 말이 맞잖아.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랑 여기 다. 얼굴도 아프네. 혹시 그 사장님의 관심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실제 마음이 아픈 게 아닐까? 보지 마주세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갔다 한참 있다 오더라고요. 점심도 먹고 와야죠. 그래. 나갔으면. 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정답은 답이 없다 아닙니까? 답이 없죠. 없지. 이건 진짜 내밀한 사정 모르니까 함부로 처방하기 쉽지 않아요. 진짜 터놓고 고민 한번 들어보고 이게 누나들하고만 지내니까 그런 것 같아. 삼촌이나 뭐 누가 좀 있었으면 조금 이해도 꼭꼭 뭐 이렇게 강하게 가라는 게 아니라 남자로서 이렇게 이해해주는 이런 게 있으면 얘가 좀 얘기도 털어놓고 그런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 나이 때는 사실 밖에서 만나는 형들이 재밌지. 그렇긴 하지. 그럼 맞아요. 아니면 그건 어떨까요? 지금 생각이 난 건데 한 명을 좀 데려다가 섭외를 해가지고 정말 좋은 차에 막 좋은 집에 막 엄청 좋은 걸 애한테 막 다 보여주고 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니? 너 그렇게 살면 지금 네 형들 그 네 따라다니는 형들처럼 살고 싶니? 나처럼 살고 싶니? 동기부여. 아, 똑바로 살아. 아, 안 괜찮죠? 안 됩니다. 이거 오창석 씨가 본인의 희망 아닙니까? 재작년에 사이판에 가서 엄청 좋은 요트를 탔습니다. 제가 태워줬어요. 아. 정말 좋은 요트. 근데 막 놀래더니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형님 왜 돈을 벌는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랬거든? 한국 가니까 똑같아졌어 그냥. 요트를 주기적으로 타야 되는데. 꾸준히 타야 돼. 유혹이 한 일주일이야? 아니 왜 윤종훈은 안 태워줬어? 그 요트 말이야. 오창석 그래도 우리 회사에 조금 보탬이 되잖아. 아, 저는 아니죠. 안 되거든. 나도. 우리 남정숙 데리고 가요. 우리 열심히 해서 우리끼리 사자 요트. 뭐라고요? 남정숙 데리고 가면 안 돼요? 여기는 확실히 물들었어요. 잘할게요. 이분들은 잠깐 넘었는데 여기는 확실히 물들었어요. 확실히 물들었어요. 우리 팬이야. 잘할게요. 잘하면 되잖아요. 잘해서 갈게요. 네. 아니 뭐 삼촌도 윤종훈 같은 삼촌 만나면 되잖아. 더 놀고 더 막 이렇게 하는 사람 만나면 얘도 네. 교화가 되지 않겠나.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은 좀 쳐맞아야 된다. 야, 우리 가장 많습니다. 네, 남정석을 보는 사람들께 남정석이랑 비슷해지는 거죠. 자 광고하고 저 마지막 뭐예요? 남기사? 네. 남기사인가 뭐야? 갑시다. 마지막 광고는 두피관리에서 피부관리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끝내주는 비누 그랩 올인원 모이스트바입니다. 단백질 성장인자 펩타이드 3종을 과감히 추가한 미친 프리미엄 수제비누 그랩 올인원 모이스바 모발 성장에 도움 주는 해조류 생약제 그리고 곡물류에서 특허 공법을 추출한 살아있는 유효성분도 첨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유효성분들이 뛰어난 세정력과 보습력으로 깨끗하고 건강한 두피와 피부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그랩 비누 하나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케어하는 편리함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출시 기념으로 2개 구매 시 2개 더 드리고 배송비 무료에 비누망까지 선물로 드리는 이벤트 중입니다. 거기에 남종석 청취자분들을 위한 특전이 있다고 합니다. 5개 구매 시 6개 더 드린다고 하네요. 주문 시 배송 메모에 남종석 청취자입니다라고 남겨주세요. 구입은 홈페이지 www.jwpark.com jwpark.com에서 그리고 검색창에서 그랩 비누를 검색해주세요.
제가 또 이제 가장 활발하게 하는 게 페이스북이잖아요. 제가 아까 이거 들어오기 전에 썼죠. 네. 그래 비는 거 좋다고? 아 그럼. 오. 아 했어요? 뭐라 썼냐면 그랩으로 샤워하면서 구석구석 닦고 코코메디로 단련하면서 간장게장 안주에 술 한잔 나누면 세계 평화가 옵니다. 아, 상상조, 어 좋네. 오 좋아. 아 그래도 SNS 할 때 보면 색하기야. 오랄프 맛이 잘하고 있어. 난좀 감동인데 그냥. 그래픽 저도 써봤어요. 써봤는데 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올인원 요거거든. 근데 이제 가격이 싸진 않아요. 네. 19,800원. 그러니까 이벤트 하면 실제로는 한 9,900원에 이제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 피부에는 확실히 좋고 여기 탈모 전문 기업이었기 샴푸를 하던 곳이기 때문에 머리 쪽이 이렇게 린스했을 때처럼 부드럽고 찰랑찰랑 이런 느낌 아니에요. 창포 같이 약간 뭐 뽀뽀. 진짜 진짜니까. 이제 형은 웃기려고 하면 못 웃겨. 지방시 이런 거 못 웃기잖아. 근데 창포 웃도치하는 거 터지잖아. 아니 나 오늘 창포가 제일 웃긴다. 거의 초등학교 그 도덕책이나 그렇죠. 역사책에서 읽었던 그런 도덕. 조선 여인네들이 이렇게 감동. 네. 그 느낌이 한약재도 생약재하고 이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요소들이 강해요. 5월 5일이죠 단오. 아니에요? 야 완전 무서웠다. 아, 네. 완전 무서웠다. 잘했죠? 잘했어. 나는 다음 주에 완공이 안 돼도 나간다. 여기 와서 제가 창포를 심어. 창포 내가 네. 창포 광고기랍니다. 잘했죠. 잘했죠. 자 갑시다. 네. 네. 자 남기사로 가보겠습니다. 남기사 이게 남종석이 가져온 기사죠? 네네. 네. 세우 형이 가져왔습니다 오늘. 아 남배우님이 웰다잉에 대한 기사를 가져오셨네요. 이거 새롭게 갖고 온 거 아니고 지난주 하려다가 잘렸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죽으려고 태어난 거 아니야. 역으로 보면. 이 정도 철학적인 얘기하면 좀 먹혀들어야 되나? 그럼요. 인문적 베이스가 하나도 없네 이 양반들이 진짜. 그래서 잘 죽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나도 사실 한 번도 생각 안 했지만 최근에는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한 번씩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고민이 좀 돼요. 아 끝입니까? 끝이에요? 예 네, 그렇다는 거. 아니 죽고 싶다 진짜. 뭐 좀 말아 주마 좀. 아 나 진짜 참 내가 철학적인 얘기 하는데 진짜 예라이 씨. 예라 무슨 기사 소개를 15초 만에 끝냈어요. 빨리 해야 되잖아. 깜빡하는님도 있고 이 작가 자꾸 눈치 주니까. 아니 근데 눈치가 빨리 하라는 눈치가 아니라 잘하라는 눈치죠. 네, 웃겨보시라 이런 눈치 같아요. 네, 뭐 어떻게 그러니까 뭐 결국은 일단 곧 죽겠다 이렇게 끝내면 어떻게 합니까. 김지수 씨가 모든 것은 결국 끝날 수밖에 없으니까 힘든 시간이든 지금 이 순간에 너그러워지고 웃을 수 있는 내가 좀 더 되기를 오늘도 기도한다면서 소중한 지금이라는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거였구나. 지금을 소중하게 여기라. 그러니까 언젠가 누구나 죽으니 지금 어떻게 보낼 것인가 주변 사람 더 잘 챙기고 이런 느낌의 뉘앙스로 이제 글을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가가 우리 욕하는 게 있잖아요. 자기는 추가로 열심히 사는데 니들은 대충 살면서도 어떻게 그냥 사라지냐. 그 얘기 같아요 이건. 웰다잉. 어차피 죽는 방금 잠깐만 제가 방금 제가 의미를 설명했다. 소중한 지금이라 방금 얘기를 했잖아. 아니 이게 뭐야. 그냥 살자 이거지 나는. 지금이 소중하니까 굳이 이 작가처럼 이렇게 계획하고 해내고 하지 말고. 야, 나 웬만하면 동의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작가 심정이 한 번씩 이해가 되긴 하네. 별로 좋은 관계 아니잖아. 근데 한 번씩 굉장히 이해가 되기도 하네. 아 저러니까 이러는구나. 내가 저러면 얘가 이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지금 제가 대본 써온 게 아무 의미가 없어서 아무 의미가 없어. 아, 그럼 이걸 합시다. 차라리 남종석이 생각하는 웰다잉이란. 그래 그걸로 가. 그래 아 좋다 네, 좋다. 아니 너 그거 하려고 그러잖아. 너 이거 빠지면 안 되겠다. 거기 있어. 너 진짜 역할이 있어. 역할이 있어. 창석이 오빠가 써놓은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야.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있는 게 중요한 거야. 다음 주에 손수호랑 저랑 빠지겠어. 여러분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아 왜 혼자 가시라고요? 왜 끌고 가는 거야? 물귀신이야? 야 이거 지금 제가 이 재정 상황을 보니까 이거 입을 줄여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심각해요 지금. 뭐 산입에 금이 일치겠어. 사실 방송을 살리면 우리 세 명 빠지면 되거든요. 남종석 아니야 이게. 남종석 없는데 하는 이름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지. 남종석 안 나오고 남종석 욕만 하는 거야 모여가지고. 예전에 무한도전도 홍철 없는 홍철 팀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미 다른 데서 하고 있습니다. 딴 데서 하고 있어요. 남종석 이거 늘 해요. 늘. 그리고 그만큼 우리가 방송 소재가 돼주고 시간을 메워주는데 뭐 이 정도 쓰는 게 아깝나? 분위기 안 좋네. 그래서 웰다잉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잘 죽는 거. 아 지금 나 말 부리니까.
네, 질문도 한 명씩 이렇게 딱 지명을 하면서 질문을 드려야 돼요. 네, 그러면 남배우님 죽기 전에 내가 이것만큼은 해보고 죽고 싶다. 오, 좋다. 있습니까? 네. 좋다. 아, 실제 지금 이런 생각 하실 수가 있으니까. 딱히 그런 욕망이 없습니다. 없는데. 아, 그래도 그 중에 뭐 하나 상대적으로. 아, 솔직히 죽는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해봤어요. 난 영원히 살 것 같아. 그럼 살아 있을 동안 이거 정말 하고 싶다. 특별한 욕망이 뭐. 아니 그러니까 말만 하면 다 이루어져. 아니 그럼 기사 왜 가는 거야? 말만 하면 누가 그걸 다 들어준대요. 하나만 말하면. 이거는 웰다이어라 네버다이를 말하는 네버다이인데 그래. 나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뭐 이게 계곡 같은데 모여서 신나게 잔치 벌리고 한. 왜 같은 먹으면서요? 아니 고기 안 먹지 자신이. 아 그럼 비건 식당으로 해가지고. 창포에 머리가 없고 그냥 달라졌다. 그래가지고 계곡에서 잔치 벌리고 신나 설거 뭐. 좀비 맞잖아. 아 너무 한량인가? 벌레 다시 붙여놔. 조선의 선비들이 좀 한량처럼 사는 그런 거는 좀 부럽지. 그 정도는 부러운데 좋은 차나 무슨 대단한 무슨 집이나 이런 거는 크게 관심 없고. 그럼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 있어요 혹시? 아 그거는 이제 뭐 유럽이나 이런 데 가서 또 요트 타고 이런 건 하고 싶지 한 번씩. 유럽 요트? 네. 완벽한 욕망은 아니고 지중해 정도 가서. 지중해 요트 여행. 네, 그 정도. 지중해 크루즈 여행. 지금 가면 이제 뒤지니까 크루즈는 괜찮지 아무 데서나 타도 되니까. 저 뭐 일본을 가는 어디 있는 거 세계 크루즈 1년 도는 게 2억 정도 하거든. 내가 조사를 해봤어. 많이 알아보셨네. 되게 구체적이네. 욕망이 넘치네. 강렬한 욕망. 되게 디테일하게 알아봤네. 너무 정확하게 상대 한 64일쯤 시간하고 내가 계산을 봐야 돼. 아 근데 오늘 근데 현재까지 저는 솔직히 오늘 느낀 게 뭐냐면 와 그래도 남종석 중에는 태우 형이 제일 재밌다.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다행이에요. 누구랑 터뜨려서 타이타닉처럼 이렇게 저 한물 침몰할 수도 있고 일본처럼 한물 코로나 걸릴 수도 있잖아. 고위험성이 좀 불안하더라고. 아니 죽는 게 무섭지 않다면 아니 그 자의적으로 알잖아. 아니, 억울하잖아. 어차피 죽으려고 억울해요. 태어난 거라면서 우리, 너무 억울하잖아. 아니 죽는다는 생각 안 한다면서. 아니가 편안하게 1년 동안 크루즈에 가는 건 좋은데 중간에 죽을까 봐 내가 또 못 가겠더라고. 건강이 보장되어 있다면 그런 크루즈 여행을 죽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다면 거기까지 2억 정도면 내가 내고 가지. 그래서 잔치 벌리고 뭐 바이올린 켜고 근데 2억을 바이올린을 왜 켜요? 2억 어떻게 뭐야? 공연도 하더라고. 2억 있으시대요. 아 있지. 아 또 이제 막판 또 자존심 쓸데없는 어디서 아니 저번에 계좌 공개했잖아. 20 얼마 있더라. 20 얼마 있는 계좌가 많아 그래도. 꽤 많아요. 100개 있어요. 2천만 원 아니야? 아니 뭐 이번에 저 눈 때문에 1140만 원 받았잖아. 제 열심히 뜯어먹고 살아. 그러면은 크루즈, 유럽 크루즈 여행. 네, 그거는 조금 좋다. 약간 단발로. 이건 오래 살잖아. 1년이나 할 수 있으니까. 그 뭐 일주일만에 하러 가면 곤란하고. 그 정도. 그거 한번. 그럼 이제 또 유럽에 뭐. 아 그만해. 니네들도. 아 얘네들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네가 해 이제. 아 그럼 이제 세작님. 저는 반대로 욕망을 자꾸 거세하다 보면 사람 욕심을 안 부리게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차, 봐, 이 작가처럼 좋은 차를 타려면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 근데 세속적이지 그건. 차는 다 똑같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살다 보니까 점점 욕망을 거세하는 법을 배웠지. 용 때문에 가자면 쉬어지는 사람. 뭘 욕망을 거세? 미치겠다. 어디서 씨 주소 들은 걸 있어가지고 씨발 욕망 거세하지 뭐라고 있네. 이 형 실제 거세해야 돼. 난 코코맨이 필요 없어. 아니 지금 방금 한 말을 보면 거의 법정 스님 수준으로 한 시간 앞도 안 맞출 거면서 지금 뭘 거세한다는 거예요. 여자에 대한 욕망을 그렇게 한번 잘라내보셨나요? 그래 말이야. 안 돼도 잘. 아 그럼 꼭 가보고 싶은 곳 있습니까? 없어요. 아니 꼭 해보고 싶어. 뭐 그럼 한 5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내가 펜트하우스에서 뭐 그건 좀 괜찮다. 괜찮다. 괜찮겠죠 500명? 뭐... 허슬러 창업주 좀 돼야 가능한데 500명이 어떤 사람이야? 허슬러가 아니고 허슬러? 허슬러 뭐야? 아니 허슬러 돈 잡지 있잖아. 아, 그 양반이 네. 그렇게 쌓았잖아. 아, 테슬라는 돈으로 이런 거고 거긴 사람으로 이렇게 다르지. 그래 창섭 씨? 네. 아, 저는 그냥 뭐 벤틀리 컨티넨탈 GT를 타고 전국에 있는 맛집 100개를 서로 다른 100명의 여자가 돌아다니는 데 꿈. 맛집만 가는 거예요? 맛집. 다른 거 안 맛있는 거 먹고 또 다른 것도 그렇죠. 또 뭐 서로 다른 백. 맛있는 거 같이 먹는 거죠. 누군가. 그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인생에서. 일로서 성취하는 거는 큰 기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해본 적 있습니까? 저는 매 책이 끝날 때마다 판매 부서 상관없이 성취감을 느껴봤습니다. 두 권이나 냈잖아. 그럼요. 성공이 아닌 성취. 성취감 많이 느껴봤죠. 성취감. 성취감. 성취감 많이 느껴봤습니다. 좀 뭐 예비경선도 이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 이거 해본 사람 없어. 성취감이 아니고 자기 만족이라 그러는 거야. 자기 만족 이렇게 본 게 어디야? 자도취. 그렇지. 자도취. 자도취 할 수 있는 게 어딥니까? 그래요. 다른 분들은 그럼 뭐 하고 싶어요? 남종속이 아니라 이게 지금 네. 끝나가는 아, 상황이 빙의가 되는구나. 네. 지금 이제 사장님 네. 표정을 좀 보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은요? 궁금해요. 이미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데 뭐예요? 그냥 지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네. 살아요. 그냥 죽기 전에 네. 이상한 짓 안 하고 안 아프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지. 계속 아프면 안 되잖아. 안락사 같은 게 그러니까 아파도 안 되고 네. 뭐 치매나 이런 게 걸려서 애기들 좀 고생시켜도 안 될 것 같고 그게 제일 힘든 일이에요. 뜻대로 안 되기 싫어. 웰다잉이죠 그게. 아 그래서 저는 그 스웨덴에 있는 거 있잖아요. 어, 예, 내가 예. 선택하는 거. 조남사 알락사 이제 받아들일 거야 한국도. 나 지금은 그 돈 있는 사람을 할 수 있는 거야. 그쪽 거기서 합법이고 우리는 불법이니까. 예 맞아요. 여기서 몰래 가야 돼. 어 한 1억 2억 들여서 가서 거기서 하거든. 거기서 이제 또 관계자들이 또 옆에서 케어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몰라. 저는 뭐 한 이제 한 3, 40년 있으면 갈 거니까 그때 저는 내 스스로 택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 스웨덴 가기 전에. 어, 나 불러가지고 어? 잔치 버리고 뭘 잔치야 죽는데 뭔 잔치입니까? 개국에서 호상이다 잔치 어떻게 버리 죽는다는데 호상이다 군별상 위하여 우리가 죽고 죽는다는데 뭘 잔치를 몰려 이게 다 안 보고 싶은 거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싶은데 이게 잔치가 어감이 그러니까 이게 좀 그렇네 아니 나는 그 세레모니 정도로 세레모니랑 세레모니 어 세레모니 맞아요 아니 나 2억이 아니라 4억을 모아야 되겠다 그러면 4억을 모아서 같이 가요? 1년 동안 2억 갖고 크루즈 여행을 해서 바로 죽어? 스웨덴에 내려서 2억 내고 웰다잉 하는 거지 철저 욕망의 화신입니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정말 초호한데요 아, 제일 비싼 건데 그게? 그러니까 형 말하는 거는 이제 죽기 전에 내가 그런 선택하기 전에 내가 아는 사람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 어, 뭐 옛날 얘기도 좀 하고 자식들한테 뭐 이렇게 뭐 유산 분배도 이렇게 안 싸우게끔 이렇게 해주고 그게 잔치네요 유산 분배 잔치네 야, 너가 이러냐 자녀들이 이런 야. 얘기하면 미치겠다 진짜 다음 주에 다 돈 나오면 어떡해 돈자 하기 전에 거기서 빡쳐 죽는다 야 죽다가도 못 죽어 이거냐고 이거 아니 박지희가 패드립 제일 센 거였어 지금 그러니까 와. 제일 센 그리고 유튜브로 다 찍어놓고 비공개로 해가지고 자녀한테는 잔치가 안 돼 그게 죽으면 얘기로 돌리는 아들하고 딸이 잔치네 풀메이크업 하고 아버지 돌아가신다는 풀메이크업 하고 막 돌아가지고 아버지 아흔 잔치는 끝났다 이러면서 아니 뭐 그냥 뭐 건강한데 내가 나이 됐다고 그런 선택은 안 하겠죠. 뭐 나도 느끼는 게 있겠죠, 뭔가. 이게 병이 걸렸는데 좀 회복이 불가능하다. 몰핀에 의존해야 된다. 뭐 그런 경우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그 치매 걸렸을 때 정신이 네. 돌아올 때 있거든. 뭐 그때라든가 그때 내가 뭐 결정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겠죠. 멀쩡한데 죽지는 않겠지. 근데 우리는 그래도 많이 행복할 것 같아요. 이후에 이제 우리가 만약에 저 세상을 가도 유튜브나 남종석 많이 남아 있잖아. 네. 후손들이 다 볼 수 있잖아. 이런 게 옛날에 이런 게 남아 있는 게 형님한테 어떻게 될까요? 형님 여기 사장님이 삭제하면 끝이에요. 아, 다 지울 거예요. 네. 재유라면? 네, 재유리가 검색할 나이 있으면 다 죽어버려. 그 전에 죽어야 되는데. 근데 아까 뭐 잔치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 애들 자식들 다 불러놓고 친구들 다 불러놓고 내 전 재산을 기부한다 사회. 그거는 잔치가 아니잖아. 재앙이지 재앙. 그럼 이제 막 살립니다. 아버지 제가 직접 보내드릴게요. 내가 제일 나쁜 놈이야. 아까이 아버지 다시 얘기하세요. 아버지 자신 이상한 것 같아요. 아버지. 아까이 남동생 꼴 나는 거지. 칼 들고 나온다. 미리 이번 장을 써놔야 됩니다. 잔치라는 어감이 좀 그런데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죽기 전에 다 모아서. 그 영화도 있어요. 어, 맞아. 다큐멘터리가 있고. 네 맞아요. 그리고 되게 그냥 기쁘게 보내는 거예요. 슬프지 않게. 책도 있었고. 회상도 하고 파티처럼 네. 춤추고 이러면서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죽음도. 안 죽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야, 난 그러기에는 자신이 없겠더라고. 슬퍼 보여. 그냥 뭐지 건강할 때. 제정신일 때 장례식 한다는 건데 그래놓고 한 5, 6년 안 죽으면 그것도 좀 그렇잖아 아. 다 인사하고 이렇게 5, 6년 동안 안 죽어 야씨 근데 그게... 다시 만나야 되나? 어떻게 해야 약간 좀 민망하죠 민망하잖아 저 여기 예시로 가져온 거 일본 건축가 고이치 오이와 선생은 생전 장례식을 치렀는데 4월 7일 했는데 4월 28일 영면에 들어갔대요 그럼 이 정도 시간 정도면 사실은 뭐. 3주네 3주 어떻게 이걸 잘 맞췄냐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은 뭔가 느낌이 있었겠죠 그래 알겠습니다. 자 4,100명이었는데 200명 빠졌으니까 이제 마칩시다. 마치고 3,900분. 예. 다음 주 저는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니까 진짜로? 저 없어도 남정석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오늘 하여튼 뭐 한 5만 명까지는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0만 합시다. 네.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말하는 사이에 100분이 또 빠져가지고 네, 3,800분이 됐으니까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남종성 6회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다음 주에 7회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